319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JLK이고요. 27,600원의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늘 도움되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JLK 보유 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JLK는 오늘 종가가 25,100원입니다. 이분은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JLK도 의료기기, 또 의료 AI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조정 후에 좀 반등이 나왔고 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JLK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좀 볼까요? 네,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600원이 또 매수가이시니까 사실 이제 의료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에 네.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최근 이제 2, 3일 정도 하락세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루닛이라든지 뭐 그리고 뷰노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한 그런 영향을 좀 보고 그리고 JLK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뇌졸중 환자들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래피드 이런 기업들과 삼강구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FDA 신청 예정도 좀 이제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홀딩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락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닌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한 이후에 흐름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좀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인 약 한 3만 원 선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고 좀 보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손절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원 손절 라인 좀 챙겨 보시면서 3만 원 선까지 좀 돌파가 되면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한번 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3만 원 넘는 자리에서는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다시 수익권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